나이스. 오, 어마무시합니다. 네, 파카 됐죠. 안녕하십니까, 홍그라운드 베이스 부입니다. 자, 오늘도 방망이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런 상표도 없습니다. 곧 출시될 배트인데 지금 세관에 걸려 있다고요? 네, 세관에 지금 통관 작업 중인 네. 제품인데 네. 그 거래처인 A사 사장님께서 네. 급히 저하고 미팅권이 있어서 잠깐 들리셨다가 이 두 가지 배트를 시타를 해보라고 해서 네. 가져주신 배트인데 네. 바로 이제 따끈따끈한 신제품을 리뷰로 찍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직 시장에 나온 배트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예 나오지도 않고. 지금 예. 이 회사 대표님께서 아주 온갖 기술력을 다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스펙을 측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시타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구람수를 한번 재야 되겠죠? 예, 요거에 예. 지금 상표가 없지만 네. 지금 자세히 보시면 9으로 돼 있어요. 요게 이제 10번 테스트 버전이 최종 예, 완성품인데 거기에는 예, 고우보다는 얘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요 몰드라고 해요. 예. 요 부분 유효 면적이 조금 1cm 더 넓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요거 그람수 먼저 재보겠습니다. 스펙은 3328. 3328. 예. 예. 그러면 아, 790이네요. 언더네요. 예, 예. 예, 오버가 아니고 언더. 예. 스펙은 같은 3328이고요. 얘도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아, 무게는 거의 똑같습니다. 네, 똑같네요. 예, 뭐. 똑같네요. 예.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몰드라고 하는 부분이 목 있는 부분이 좀 틀려요. 예. 그죠? 여기 가늘게 내려오다가 네. 이렇게 되고 얘는 좀 두껍게 내려왔죠. 약간 두껍게 내려왔죠. 예, 그렇죠. 얘는 이제 원피스 오리지널 쪽 빼고 얘는 이제 안에 또 에어 챔버라는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네. 비거리 부분이랄지 네. 합금 같은 거를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네. 자세히 보면 좀 틀려요. 그람수는 이게 790. 예, 791. 예. 네. 요게 이제 2와 4분의 3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은 또 배럴을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요 정도. 예, 이 정도에서 가까운 부분에서 예. 최대한 물려서 빼겠습니다. 67.25? 25. 67.25. 67.25요? 67.25. 네. 조금 두꺼운 것 같네요. 예, 그렇네요. 69.05. 이거 예. 약간 더 두꺼운 지금 근데 67.25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거를 공법만 적용을 받았지 2와 8분의 5인지 2와 4분의 3인지 지금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스펙을 못 받았고 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2와 4분의 3 다이아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치가 나온 것 같고 요거는 지금 배럴 책정을 봤을 때는 2와 8분의 5에 가까운 배럴이 나오는데 네. 정확하게 이제 스펙이 나오는 대로 이제 공법만 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거를 밸런스 체크는 네. 네. 네네 네. 거의 맞다고 보고 네 예, 여기서 움직이지 않죠? 다 됐죠? 네네 네. 운영이사님께서 거의 네. 수치를 한번 아 여기 여긴가요? 네네 31이네요? 네 31 아, 예, 31이면 거의 이제 딱 진짜 미들탑에 원래 보통 29에 32 사이가 미들탑이라 하는데 네. 미들탑에서 거의 미들탑 미들죠 미들 와. 거의 미들에 가까운 탑 미들탑 네 미들탑 미들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네. 여기서 이제 잡겠습니다. 잡고, 요거는, 얘는 30.5네요. 30.5네요. 30.5. 그러면 얘네 두 개의 밸런스는 거의 뭐 미묘하지 차이가 나지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미들탑, 네. 예. 라고 판단이 되는 네. 두 배트네요. 예. 일단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방망이를 가지고 저희 배팅 센터로 올라왔습니다. 그 측정 기준은 방망이 두 개를 저희가 선출이 한번 치고 비출도 한번 치고 선출도 한번 치고 비출 한번 치는데
체형이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한번 이렇게 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그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런 체형인데 아 저 정도 속도가 나오더라 그렇게 판단을 하십시오. 지금 로고는 없지만 XX라는 배트고요. 안에 에어 챔버가 들어있는 예, 제품입니다. 아직 미출시된 제품입니다. 네. 예. 요거는 팬텀 손울림 장치가 되어 있고 에어 챔버는 안 들어 있는 제품. 아유 먹혔다. 아 방금 먹혔는데요. 진짜로 평소에 느꼈던 손울림보다 확실히 아... 예 확실히. 37. 까지 구속을 타구 속도 네. 에어 챔버가 안 들어 있는 거죠? 예예. 예. 134까지 나오네요. 네. 확실히 딱딱하네 이게. 이게 확실히 네, 딱딱하네요. 네. 여기 이제 그 여기 목 있는 데다가 네. 손울림 장치를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려오는 진동을 여기 잡아줘서 치는 분들의 느낌이 약간 딱딱하지만 이질감 없는 느낌을 예. 가졌고 예, 얘는 이제 챔버가 안에 작용을 해서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쳤을 때 약간 뱉고 나가는 느낌, 먹혀서 나가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드는 배트인 것 같아요. 에어가 들어있는 에어 챔버 제품을 먼저 쳐보겠습니다. 아 역시 파워가 네. 그 다음에 이번엔 손울림 장치가 들어가 있는 네, 팬덤 원피스. 아, 잘 치는 코스 아닙니까? 이거는 느낌이 확실히 맞습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쳐본 사람들끼리는 다 느낌이 아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약간 딱딱한 느낌? 근데 이거는 말캉한데 이 방망이에 의해서 좀 튕겨져나 나간 느낌이 그렇죠. 확실히 이게 더한 게 더한 것 같습니다. 살살 쳐. 나스. 오, 어마무시합니다. 또 140이 넘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원피스 손울림 방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무지 딱딱한 느낌이 네. 바로 튕겨 나간 느낌이고 방망이는 조금 들어갔다가 튕겨져 나오는 느낌. 이게 어떤 장치 정확히 어떤 재료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저 진동을 이쪽에 좀 잡아주는 느낌이 확실한 것 같고 얘는 뭐 에어 챔버지다 보니까 아예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뭐 기존의 멘데즈나 슬러거 이런 제품과 같은 동일한 적용된 거라서 느낌은 그런 느낌이지만 어쨌든 더 튀겨나가는 느낌은 화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맛이 있고 한번 이거 잘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 이제 저희가 방망이를 이제 앞으로 계속 신제품 나올 때마다 아니면은 이제 뭐 기존에 있던 제품도 네. 똑같이 저희들끼리 이제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네 그렇죠. 빛과 선출이 네. 같이 쳐보고 네. 또 이제 몸무게에 따라서 네. 물론 이제 편차가 너무 심하지만 네. 저희랑 한 30kg당 네.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맞춰가지고 네. 리뷰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망이 편이 이게 지금 출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가격이 제가 정확하게 지금 본사 쪽하고 얘기는 정확히 전달받은 거는 어렴풋이 받았는데 이게 29만 원대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저가인데요. 예, 얘는 예.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네. 19만 9천 원입니다. 아, 소비자가요? 네. 네. 지금 처음 들으셨죠? 네. 괜찮네. 맥혀도 안 아픈 배. 예. 지금 우리가 밸런스로도 다 재보고 한번 예. 스펙을 올려봤는데 예. 확실히 지금 뭐 취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같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좀 더 좋았습니다. 저도 느낌. 개인적으로 이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방망이가 나무 방망이랑 비슷한 느낌. 아 이건 쪄서 짜요. 예. 좀 쪼아서
때리는. 하여튼 그래서 이 두 제품 어나더 레벨의 팬텀과 를 이번에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